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재성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투게더 캠페인을 위한 유네스코 프렌즈 1호로 위촉되었습니다. 대한민국 국가대표 부주장으로 많은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재성 선수는 평소 소외계층 지원 등 꾸준한 선행을 펼치고 있는데요.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뜻을 합계해 주셨어요. 다 유네스코 프렌즈로 선정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.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가치관이 함께 일어나가는 살아가는 삶을 좀 추구하는데 그런 캠페인과 너무나 잘 취지가 맞는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하게 됐고요. 저의 MBTI는 지금 ISTJ가 나와서 저 성향에 맞게 또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저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함께 가자라는 생각이 항상 깊은데 또 기부 성향까지도 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잘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. 저는 정말 얼마 살진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분들의 나눔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.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계속 확립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저의 나눔에 대한 철학은 나눔을 통해서 좀 더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. 또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제 가치관도 더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. 일단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나 잘 쉬어가지고 다가오는 시즌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희 마인츠가 작년에는 좀 어려웠지만 올 시즌은 더 높은 곳에 향할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하고 있고 또 하반기 일정은 아무래도 대표팀도 최종 예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대표팀에 가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또 가게 된다면 월드컵을 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 유 당신 넷 독일어로 친절함 스스로 세상을 바꾸는 코 코리아 아 잘했어요